스타벅스 굿즈 컨셉은 어떻게 져가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저만의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타벅스 디자이너 황소윤입니다. 다양한 굿즈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로고를 다양한 컬러, 형태, 질감 등에 반영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머그나 텀블러들을 디자인했고 과감한 시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디시전 등도 작업했습니다. 트렌드나 이슈를 조사하고 수많은 회의를 거치는데요. 홈카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에 착안해서 디자인한 상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최근에는 언택트 여행, 캠핑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서 캠핑 컨셉의 상품들을 선보여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실제로 디자인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으로 간단한 기능을 사용해서 디자인부터 목업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트웍은 3D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해요. 다양한 시안 작업을 통해서 최적의 배치와 색상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과정이 남았어요. 제품에 담긴 컨셉을 고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키비주얼을 만드는 거예요. 촬영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포토샵을 활용합니다. 제주 에디션 키비주얼을 만들 땐 일러스트레이터로 기본 아트웍만을 그려서 포토샵에서 종이 질감이나 디테일을 살리고 제품 사진을 종이 위에 올린 것처럼 합성해서 시안을 완성했어요. 디자인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디자인의 이슈와 트렌드를 잘 반영하더라도 브랜드의 가치와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21주년 기념 에디션에는 브랜드 헤리티지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꾸준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오래도록 잘하고 싶어요.